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3남매를 낳고 키우신 울 엄마 아빠. 제가 44살이 되어보니 부모님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갈 때마다 맛있는 거 해놓으시고 더 줄 게 없는지 찾으시는 부모님. 찬바람이 드는 요즘 엄마 아빠가 차려주시는 집밥이 더욱더 생각나네요. 그래서 저 유제필이 사연을 주신 큰 따님을 대신해 강원도 홍천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향에 뭐야? 계신 부모님과 고약과 같은 집밥이 아이고. 늘 먹고 싶다는 큰 따님의 사연을 받고 야. 이곳 강원도 홍천으로 달려왔습니다. 저 오늘 여자 하죠. 손끝부터 머리까지 큰 따님으로 변신 완료. 이제부터는 황진이님으로 변신해서 제가 대신 어머님의 집밥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하. 오늘 맛있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곳은 강원도 홍천군. 길가를 아름답게 수놓은 코스모스의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정신이 쏙 빠졌습니다. 정신이 많이 네.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쏙 빠져 보입니다. 엄마, 아빠, 진이 왔어요. 황진이가 왔다고요, 황진이. 아빠! 좀 심란하시겠는데. 졸업달이 있었나? 저 오늘 어때요, 엄마? 아빠? 아, 이뻐. 이뻐. 얼마만큼 이뻐? 이만큼 이뻐. 아니, 너무 작아. 이만큼. 아빠는요? 이만큼 딱만큼. 아니, 엄마,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시는 고약 같은 집밥 먹으려고 왔어요. 잘했죠. 그러면 먹으러 갈까요? 들어가. 가자, 가자, 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우와, 우리 집 너무 예쁘다. 앉아. 못다 왔는데 물에도 갖다 줘야지. 내가 가져와야지, 그럼. 어머님의 한마디에 바로 일어나 주방으로 가시는 아버지. 얼마나 다정다감하신지. 아빠 고마워요. 아유. 복숭아는 까올게. 복숭아요? 응. 아니, 내가 해야 되는데, 큰딸이라. 아니, 딸이 좋아했잖아, 복숭아를. 아니,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아빠 내가 할게요. 아, 앉았어, 앉았어. 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애처가인데요. 아버지의 눈에는 아직도 엄마가 그렇게 예쁘답니다. 나도 먹어? 맛있어? 맛있다. 엄마, 근데 나 이거 좀 더운데 이거 머리 좀 자르고 와도 되나, 이거? 그래, 좀 약간 쳐. 진작에 얘기하자. 아, 머리를 저렇게 치나요? 머리 많이 나이가 내가 몇 살이었죠? 44. 아니, 엄마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64. 21살에 낳았지.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신 거예요? 21살에. 21살에 결혼해서? 봄에서. 가을에 났지. 가을에 났어요?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한 거예요, 그때? 진짜 멋있었어. 서로 좋으니까 했지. 나는 어떤 딸이었어요? 엄마한테 잘하는 딸. 엄마한테 잘하는 딸? 착해. 착해? 말썽을 안 해, 그저 잘 커졌으니까. 착한 딸이지, 뭐. 21살, 22살. 어린 나이에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황종근, 최은순 부부.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아들, 딸, 3남매를 낳고 금실 좋은 부부로 인생의 3분의 1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먹을 걸 제대로 못해주고 조금 이제 커서 해줬지만 그게 제일 안타깝지 뭐. 우리 자식들한테는 진짜 고마워. 못해준 게 많아 늘 미안하다는 부모이지만 큰딸은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에 보답하듯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이제 좀 배가 꿀렁꿀렁한데 엄마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해줘야지. 어떤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닭백숙 먹으면 돼요? 능이 백숙. 능이 백숙! 능이에다가. 그러면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죠, 오늘? 그렇지, 그렇지. 내가 나가야지. 뭘?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닭을 잡아? 닭을 잡는다고요? 아. 오늘은 닭을 잡는 날인가? 닭 잡아요? 제가 안 도와줘도 되나? 아유, 안 도와줘도 돼. 아빠가 다 해. 진짜요? 우와, 나 이런 집은 또 처음인데? 어? 원래 맨날 저한테 다슬기 잡으라 시키고 버섯 태우라고 시키고 같이 따라가서 아빠 응원할게요.